거부하려고. 아이 왜 그래? 아 이거 쓰지 말란 말이야. 이게 쓰기가 편하고 좋잖아. 아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해놨는데. 아, 정말. 아 참. 진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저거 무거운 거?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식자재들을 사오시잖아요. 뭐 유기농도 사오고 뭐 친환경도 사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면은 중요한 거는 요리 방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 음식을 만드는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좋은 도구를 사놔도 귀찮다고 그거를 안 쓰네요. 오늘은 우리 여보와 우리의 딸과 며느리와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보 플래너잖아요. 여러분, 이 코팅팬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또 우리가 손이 많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사가지고 오시면은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철판이나 주물로 만든, 아니 스테인리스 팬이랑 똑같이 요것도 시즈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한, 여기다가 한 3분의 2 정도 넣고, 그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까지 끓이시다가 그 물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후라이팬을 불에다가 올려놓고 오일을 갖다가 기름을 갖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휴지 같은 데다가 몇 방울만, 정말 많이 말고요, 축축할 정도로 말고 몇 방울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살짝 얹은 다음에 다시 끄고 다시 또 한 번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한 세 번 정도를 시즈닝을 해 주시면은 요 코팅이 정말 잘 안 벗겨지고, 중요한 거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적에는 정말 기름을 넣지 않아도 매끈매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붙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아우 다들 이 코팅팬이 편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코팅팬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후라이팬하고 이렇게 겹쳐서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얘가요, 연약한 애기 같아요. 유리 그릇 같아요. 그래서 기스나거나 흠집이 나면은, 아, 여기에 또,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요 기스를 통해서 요 코팅이 빨리 벗겨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근데 요 코팅팬의 약점이 또 뭐냐, 이 그 조개나 뭐 홍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코팅이 또 화내요. 그래가지고 요게 또 문제가 또 생긴대요. 그래서 겉이 딱딱한 그런 식재료들은 이 코팅팬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뭐 우리가 그 오일을 사용할 때 발열점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오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팬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일을 올려놓고 200도까지 펄펄펄펄 하면 막 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쁜 거는 이게 무슨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름에서 타는 막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연기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우리한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열점 높은 오일을 넣고 막 스테이크를 막 지져댄다. 코팅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코팅에서 나쁜 것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이 테프론이 사실 요 코팅이 뭐냐, 요 밑에 있는 철판은 철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우리 알루미늄 냄비 절대 쓰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알루미늄에다 뭘 넣은 거냐, 여기다가 불소하고 플라스틱을 섞어서 요거를 코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 불을 막 떼보세요. 이게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하고 얼마나 나쁜 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이거 쓸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왜냐, 나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 환우분이시나 불임이나 난임 이런 분들은 그런 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집에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코팅팬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계세요. 유럽에서는요, 이미 이 테프론병이라는 그런 학명 같은 것이 생겼대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웍 얘기했죠. 제가 철판 웍 저희가 공구도 했었어요. 우리 이거 공구 얼마에 했어요? 6만 5천 원에 했었죠. 6만 5천 원에. 자, 이 6만 5천 원이 정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거 8만 원돈 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6만 5천 원에 했는데, 저 진짜 사용 많이 했는데, 요렇게 기름으로 요렇게 시즈닝만 해주면, 요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새 것처럼 돼요. 요거는 한번 사면은 평생 씁니다. 이 코팅팬도 사실 요거 몇천 원서부터 10만 원 단위까지 돼요. 싼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꼭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요 자기야 웍은 저는 뭐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거의 인생템으로 이거 하나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더니 저희 집에서 또 방송할 때 사용한 이 후라이팬이 또 마음에 드신다고 나보고 이 후라이팬 구해달라고 계속 댓글들을 올리셔서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기야 웍 대표님한테 이거를 꼭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근데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거를 만드시는데 지금 또 수개월이 이제 수량 요거는요. 요것도 현대제철의 선철을 가지고 만드시는 겁니다. 요건 주물입니다. 여러분 주물 알죠? 용광로에다가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로 이런 모양의 판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요거는 또 너무나 감사하게 다 시즈닝을 해서 보내주세요. 내가 왔는데 이거를 뭐 물을 끓이고 뭐 기름을 바르고 몇 도에서 구우고 이런 거안 하셔도 되게 다 이거를 시즈닝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 저는 요거는 사실 뭐한 6만 원 돈 되니까 아좀 싸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데 요거는요 값이 만만치가 않고 이게 무게가 한 3.8kg? 한 3,800g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33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33cm 정도 되는 무게고, 무거웠고, 그래서 저만 사용하려고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렸는데, 자꾸 이웍 얘기를 해서 드디어 제가 12월 약속드렸잖아요. 12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 이건 무게도 장난은 아닙니다. 18만 원. 아, 시중이나 또, 우리 이거 만드신 대표님께서도 18만 원에 팔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또 야매주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싸게 해야 됩니다. 싸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14만 8천 원에 저희가 이거를 공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8만 원짜리를 14만 8천 원에 여러분들에게 공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뭐, 아, 근데 14만 8천 원에 제가 또 하나를 또 얻어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옆에서 해라준 걸꼭 얘기하라고 그러네. 자, 여러분, 제가 진짜요. 이거 뭐 붓는다, 뭐 한다 걱정하시죠? 약간 뜨거운 다음에 계란 탁 넣고요. 요걸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부침개는 문이 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정말 이 웍도 너무 좋아요. 막이 쇠로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사지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고 오 마이 에미를 치시면은 거기에 저희 조카가 하는 상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